Keep going. It's blooming soon. 안녕하십니까. 더케이 야생화 김태환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온 폴모나리아입니다. 그 내향성이 굉장히 강한 노지 월동이 다 전국 어디서나 다 가능한 그런 식물들입니다. 폴모나리아 트윙클토 이파리에 이렇게 무늬가 좀씩 들어가 있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블루 하늘색 같은 그런 파란색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키는 이렇게 커요. 근데 꽃대가 한 20에서 25cm 정도로 뿅 나와가지고 그렇게 피는 품종이고 이거는 실버 부케 무늬가 또 틀리죠. 색깔이 피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필 때 아예 이제 색깔이 세 가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에 빨간색으로 피었다가 보라색으로 변하고 아예 처음에 필 때도 보라색으로 피고 해서 꽃 색깔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. 요것도 내한성이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그리고 요것도 꽃대는 한 25cm 정도까지. 마지막으로 요건 트레비 파운트 요것도 모양이 조금 틀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한 보라색이 가까운 그런 꽃 색깔이 돼요. 여기 지금 라벨에도 나와있지만 그리고 또 꽃도 내한성은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견디는 그런 품종입니다. 내한성이 강한 대신에 반대로 내서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꽃이 피기는 하지만 음지에다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여름에 너무 뜨거운 햇볕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이파리가 타기 때문에 그 나무 밑이나 그런 그늘진 데에 그 이파리도 이제 색깔이 있고 꽃도 이제 이쁘게 색깔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늘 그러니까 지금 아예 처음 식재하실 때 그늘에다가 식재하시는 게 좋죠. 자연적으로 피는 거는 4월달 5월달 지금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월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심어 놓으셔서 땅에 뿌리를 내려야 내년 봄에 보실 수 있어서 너무 추우면 그게 안 되거든요. 그래도 요때 심으시면 뿌리가 좀 이제 정원이나 이런 바깥의 정원에 활착이 돼서 내년 봄에 초봄에 이파리가 새로 나오면서 또 더 많은 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매는 저희 뭐 항상 그 유튜브 링크 그 댓글창에 보시면 저희 자사몰 들어오는 링크 있고 오픈마켓에서도 그 검색하셔서 폴모나리아라고 검색하시면 상품이 나오고요. 그 인터넷 힘드신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시니까 전화로 주문하셔서 이쁜 정원 가꾸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